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5월 17일자 기사인데요. 지는 법을 모를 때 민주주의는 파괴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네비츠키, 대니얼 지블렛이 지은 그런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의 시험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기본 원칙, 패배 불복 극한 세력과 손잡아, 소수였던 극단주의자들이 득세, 선거 불신의 정쟁은 전쟁으로, 권력을 얻기에 폭력 조작 묵인, 극단주의, 민주주의와 어울릴 것 같은 이 단어는 최근 세계 정치 화두입니다. 진보와 보수는 견제를 넘어서 극한의 갈등을 치닫고 극성 지지자들은 선을 넘어 무력을 행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극단주의가 꽃피우는 곳은 민주주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인 국회입니다. 거리에서 소수로 존재하던 극단주의자들이 힘을 갖는 것은 국회 권력과 결탁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정작 이렇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실란하게 비판했던 하버드대 정치학자인 스티븐 네비츠키와 대니얼 지브렛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후부터 6년 후 후속작에 해당하는 이 책은 트럼프 당선보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2021년도 1월 6일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의 지지자가 감행한 국회의사당 습격입니다. 정권교체는 어느 국가가 됐든지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다만 민주주의는 정당이 필연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한 시스템이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체제이기도 합니다. 선거 결과를 승복하고 평화롭게 권력을 이해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최초로 권력이 한 정당에 다른 정당으로 이양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입니다. 1801년 3월 4일 미국의 제2 대통령이자 초대 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는 해가 뜨기 전에 조용히 워싱턴 DC를 떠났고 대통령 당선자인 토마스 제퍼슨은 몇 시간 뒤 상원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220년 사이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저자는 그 배경에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책에 따르면 민주주의에 잡음 없이 패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앞으로 다시 승리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여길 때, 그리고 권력 이양이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 우리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정쟁은 전쟁으로 변하고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피어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단주의자들이 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폭력이나 반민주적 극단주의에 눈을 감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이 극단주의자를 용인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일 때 민주주의는 곤경에 빠진다. 법을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사이서 경계해야 할 신호이다.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된 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의회에서 탄핵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오늘 11월에 미국 대선이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붙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이고 이후에 수차례 선거를 통해 반복될 것입니다. 그 결과 알 수는 없지만 명확한 것은 한 정당은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 문장은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저자의 다짐처럼 느껴집니다. 정당이 지는 법을 배울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뿌리를 내린다라는 책입니다.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요즘 더 민주당 내에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뽑는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어 사퇴시키고 이재명이 지지하는 이재명 사람 일색으로 채워지자 더민주당의 내 후보들은 4선, 3선 의원들은 후보에 나왔다가 그 압력에 의해서 사퇴를 하고 이재명이 지지하는 그 독재적인 그런 세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후보로 나왔다가 그냥 후보로 사퇴라고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더민주당에서 이재명 독재의 심각한 우려와 의원 스스로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당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지금 야당 가장 더구나 그 명칭도 더민주예요.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 측 의원도 스스로 침묵하기를 요구하는 당내의 분위기에 압박감을 느낀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 중에서도 이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을 침묵하기를 원하는 그 당내의 분위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낀다고 이재명 지지자 중 한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재명의 독재가 지금 시작되고 후보로 나왔던 사람은 다 마지막까지 나왔던 국회의장의 선거에 마지막까지 사퇴를 안 하고 추미애하고 경쟁했던 사람은 노골적으로 자기한테 사퇴하기를 권하는 압력이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더군다나 민주주의 국가의 야당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죠. 참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인격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염려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야당 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민주당 내에서는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차기 당대표도 이재명이 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니 이재명이 스스로 나 지금 당대표 다음에 해도 돼 그랬다는 건 니들 나오지 마 내가 할 거야 이 소리죠.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처럼 이재명 독재로 몰아갈 추세입니다. 참으로 민주주의 꽃인 국회가 더군다나 거대 야당인 더 민주당에서 민주당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당대표 투표 인사에 민주주의 투표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당내에서 이런 횡포가 시작되고 독재가 시작되는데 당 하나도 잡지 못하고 전부 독재로 해서 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 자괴감을 느끼고 아 뭐 참 그 친 이재명 파 사람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스스로 침묵하기를 요구하고 입 다물기 요구하고 있는 거에 압박감을 느낀다고 할 정도니까 이 지금 더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의 행포가 지가 마치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4선 의원, 3선 의원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 물러나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는 이런 이재명 지금 주동자가 돼 있는 이 더민주당은 그건 호남임이 바탕이 돼 있는 지금 그 4선, 3선 의원들이 다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을 난데없이 지금 이재명이 들어와서 이런 폭군 행사라고 독재자 히틀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은 차기 대선에서 패배합니다. 승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당을 이렇게 독점을 하고 다음 대표도 내가 당대표 내가 돼야 되겠는데 어떠냐는 식으로 물었다니 이런 식의 투표가 야당의 더민주 야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국민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참 차기 더 민주 당대표가 더민주가 눈치 보기 식으로 이재명 뽑는 사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당대표 할 거야 하면 어떻겠어? 그러고 물어봤다는데 자기 의사를 좀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어디 나가겠어요? 어차피 차기 대선에 더민주는 패배할 확률이 98%입니다. 0.2% 당선될 확률은 0.2%예요. 98%가 패배가 확실한데 지금 더민주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건 이재명의 이런
독재적인 이런 매너라든지 5.18이 지금 내일 모레 다가오지만 5.18 광주 그 민주화에 희생된 사람들을 그렇게 야비하게 인권을 뭐 중요시한다는 사람이 5.18에 죽어나간 그 광주 사망자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곧다이로 하고 또 뭐 이게 농담이야 그런데 5.18 그 죽은 그 사람들의 농담할 거리로 보입니까? 이재명 입에서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김대중이 이제부터 시작된 더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재명이는 당대표에서 개인적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독재는 이 당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 국회의원도 친박하기를 원하는 압박에 견딜 수 없고 어떤 사선 의원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모든 후보들을 다 사퇴시켜버리고 이재명이 인사로 원내대표니 국회의장을 뽑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추미애하고 같이 경쟁했던 국회의원은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할 야당이 민주당에서 할 짓거리입니까? 이런 당이 만약에 국가를 책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예전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깎아내리고 탄핵하는 데 갔다가 생명을 걸고 그 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 나라를 잘 살도록 여야가 같이 타협하고 서로 걱정하면서 난골타기하는 것을 보고 싶지 뭐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5월 17일자 기사 지는 법을 모를 때 민주주의는 파괴된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